여보세요? 선녀! 뭐야? 누나! 뭐야?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왜? 깜빡인 순간 깜빡인 순간 한 번 더 해줘 깜빡인 순간 아들 응 떨어졌어? 어 괜찮아 떨어져도 괜찮아. 아까 어? 아니야 어쨌든.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 너 엄마는 아 지금 언제 끊어질지 모르니까 엄마 할 말 할게. 충격에 휩싸여서 막 뭐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지? 그렇지 않아도 너 흑역사 많은데 연습생이 그만큼 흑역사 생긴 사람도 없어. 맞아. 야 즐겨 아들아. 엄마도 그렇고 너를 바라보는 모든 팬들이 너가 최선을 다했다는 건 너무 너무 잘 알고 있거든. 몇등 했을 것 같아. 한 9등? 제이가 너보다 좀 이뻐. 2등 했어, 2등. 3등이 제이. 내가 집에 가면 나랑 잼원도 뭐 하고 싶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지. 뭐? 아, 내가 누나한테? 어. 하지만 성훈이랑 제이. 이게 요번 응. 테스트 응. 결과에서 1, 2, 3등 혜택이야. 어, 3등의 위치에 있고. 아, 근데 아들아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네가 지금 그 위치에 올라간 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너가 떨어지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실 거거든. 좀 성훈이나 희승이 형처럼 이렇게 좀 굴곡 안지게 갈 순 없을까? 아, 역시 우리 엄마구나. 오랜만에 어머니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했고 기뻤던 것 같고 즐거워지고 자연스럽게 힐링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외로움 같은 게 있었는데 그냥 기분도 좋아지고 좀 외로움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가족끼리 영광 전라도 갔었어. 너가 그 가는 날에 호텔감에 떨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 이승아 보고 싶어. 나도. 방송 볼 때마다 눈물 날 것 같아. 이승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 보여서. 항상 네가 여태까지 했었던 그 모습만 어? 그 모습 그 모습대로만 했으면 좋겠어. 알았지? 어. 너무 보고 싶다, 아들. 그러게. 선이야 사랑해. 어, 우글거리는 말 좀 하지 마. 진짜. 왜? 넌 사랑한단 말 안 해? 나도 사랑해. 왜 이래? 이승아. 기운 내고 저기 힘들 때마다 형아 생각해봐 형아. 응. 형아 생각하면 웃기지 않아? 아재 너무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너무 사랑해. 그래 나도 너무 보고 싶다 진짜. 사랑해. I love you.